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재현님과 뭔가 이렇게 뭔 상관이에요. 오늘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한테 무료 마인크래프트를 무료 오버워치를 여러분들한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로블록스라는 게임인데요. 로블록스라는 게임은 다운받는데 진짜 10분도 안 걸릴 정도로 빠르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짜죠. 그리고 로블록스에서 이런 모드가 있어요. 오버블록이라는 로블록스 오버워치가 있는데요. 이 오버블록으로 돌아와서 이것만 눌러주시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료 오버워치라고 볼 수 있고 전체 이용과 오버워치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이 오버블록을 지금 당장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잘 만들었어요. 나름 잘 만들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심지어 스킨상 리퍼 개귀엽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금은 여러분들 아직은 리퍼 트레이서 소유저 자리야 메르시만 있어요. 근데 일단은 리퍼가 매우 찐따같이 생겨서 매우 귀엽고요. 제가 조금 해봤어요. 해봤는데 조금 핑 차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외국인을 만나서 핑이 좀 있긴 한데 한국인 분들이랑 만나면은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스킨은 야, 이거 10만원짜리는 이거 다 색칠 공부 아닌가요? 색칠 공부? 색칠 공부 같은데 얘는 그래도 뭔가 있네. 얘는 뭔가 있네. 그렇습니다. 황금 리퍼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럼 바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리퍼부터 보여드릴게요. 우리 귀여운 리퍼. 여러분 보이시죠? 생각보다 잘 만들었어요. 그쵸. 그리고 시프트. 시프트도 있고요. E도 있습니다. 그쵸.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자, 일단 이걸 한번. 뭐야, 개부터잖아. 아니, 트레이서가 리퍼한테 덤벼? 자, 그리고 이렇게 여기 오른쪽 위에 킬로고 뜨는 것도 비슷하고요. 여기 밑에 궁극기 표시, 그리고 F1은 뭐지? 이거 누르면 스케창 뜨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맵을 진짜 잣다리했어요.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그리고 힐팩 있는 위치도 다 똑같아요. 여기 힐팩 있는 거, 여기도 힐팩 하나 있겠죠? 있고, 뒤로 넘어와서 얘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메르시짤. 자, 이제 제대로 시작한다고 하네요. 자, 일단은 리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여운 리퍼. 얼굴만 봐도 귀엽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처음에 있는 이 기지도 똑같아. 이거 맥클이랑 로드오그 1년 전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오고 있다고요? 아니, 뭐 어때요, 여러분들? 뭐 이건 좀 핑 차이가 있긴 한데. 아, 개귀엽네. 레고들이 개귀엽네. 오케이, 킬!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빙이 없어요, 이분들. 이분들 무빙이 없지만 괜찮습니다. 거쳐 먹고 있다. 거쳐 먹으니까 노래도 나와! 거쳐 먹으니까 노래 나와요. 개커였죠? 야, 씨, 힐 받는데 안 죽는 거 봐. 얘 뭐야? 문워크 하잖아? 뭐야? 일단 잡자. 죽어! 이야, 이거 내 파츠다, 이거 내 파츠! 얘 뭐야, 얘 내 파츠다 봤어요, 여러분들? 죽어! 그리고 죽으면은, 관전할 수 있는 것도 똑같아, 이렇게. 그쵸? 이거 잘 만들었다니까, 이거? 메르시. 자, 메르시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이거 총 나눠지는 거 있죠? 이것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 추가 시간도 있습니다, 추가 시간. 여러분들, 놀랍게도 추가 시간도 있습니다. 공모포 줄게, 공모포 줄게. 야, 리퍼 온다. 야, 찌뽀 온다, 찌뽀. 개장네, 찌뽀. 야, 찌뽀 개귀엽네. 으아, 살려줘, 얘들아. 아니, 나이스. 아니, 힐러리 지켜야지. 오케이, 크레딧 얻을 수 있습니다. 게임 한판 끝날 때마다 크레딧 얻을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레벨, 이거 랭킹이죠. 랭킹 옵션 가면은 오버워치 창이랑 비슷해. 진짜 해상도 완전 줄인 오버워치 같은 느낌. 리퍼 개귀엽네 진짜. 아, 리퍼 진짜 개귀엽네. 리퍼 개귀엽네. 왜 갑자기 멈춰, 리퍼야? 안녕하세요. 야, 진짜 너 개 멋없다. 야, 진짜 간지 안 난다 너. 여기서도 찐포구나. 오, 맵 바꿔줬다. 여기 어디지? 아, 여기 거기네. 할리우드네. 할리우드. 여기 할리우드네. 오, 야, 한번 할리우드 구경 좀 하자. 오, 잘 만들었어. 오, 맵 잘 만들었어. 자, 이제 저 트레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오, 세 리퍼. 아니, 트레이서구나 나. 네, 에임이 또 좋다는 소리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자, 뭐야. 이 정도면은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의 기억을 되찾을 수준인데? 빛나는 게? 안녕히 가세요. 안 돼! 내 벌써 폭탄이!
화물하고 화물 오케이 나이스. 자 이거 화물 미는 것도 구현이 돼 있을까? 실제 틀에서 오 화물 먹었다. 와 떴어요 여기 위에. 오 화물 간다 화물 간다. 오 화물 간다 화물 간다 화물 간다. 나이스. 어떻게 잡은 거지? 자 그럼 일단 이제 소유점 해보자. 소유점. 오 이것도 있어. 오호! 소유점 달리기도 있어요. 가자. 아! 아니 벌써? 아직 4분 5초 남았는데 이 부금이 나온다고? 이 부금으로 말하자면은 밀리고 있는 적이 공격에 대한 그 열정이 50% 증가하는 그 전설의 부금. 이거 궁 거의 다 찼다. 소유점 궁 쓸 수 있겠다. 여기서 오케이. 아, 잘했는데. 자서 자리야, 우리 탱커가 없어지는 것 같아. 아니 자리야, 손가락은 또 왜 이렇게 커? 화면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잖아. 아니 손가락은 왜 이렇게 커 이거? 왜 이렇게 커 손가락? 오, 주는 방벽도 있어요. 심지어 주는 방벽이 있어. 오, 데미지 구현 좋아요. 오케이. 아 잘했는데. 오케이 잘하고 있다. 재미보고 있다. 자 자려 죽여. 자 피 없는데 죽여. 왜 안 죽어? 나이스. 테레사 야 미안, 언제까지 비비는 거야? 언제까지 비빌 거야? 오케이 자리야 컷. 야 이거 빡겜이야. 이거 뭐야? 생각보다 이 흥민 진지만 그 흥민 진지한 거 뭐지 도대체? 오 사는 자리 공소쳐. 일로. 아 나 잘했는데 안돼. 안돼. 자리야 궁극기만 보고 갑시다 여러분들. 자리야 궁극기만. 오케이 또 쫓아요. 뭐야 이 리퍼. 리퍼 뭐야? 리퍼 왔어 얘들아. 리퍼. 앙 리퍼 죽었쩡. 아! 내 죽! 야 이거지. 야 봤으니까 자리야 궁극기 방금. 비벼. 야 죽게 비벼. 죽여 비벼. 얘들아 할 수 있다. 좀만 리퍼 죽여. 리퍼. 어 트레이서. 나 궁극에다 쳤어. 궁극에다가. 아, 너 대비 트레이서 대비. 아, 나 죽었어. 어, 이거 이겼다. 아, 와, 진짜 이거 이기기 한번 진짜 힘드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레벨 2 됐다, 레벨 2. 야, 이렇게 레벨업 하기 힘드네. 이거 내가 3판인가 4판을 하고 왔는데, 지금 겨우 레벨 2 됐거든요? 여기에 있는 지금 레벨 64는 도대체, 당신은 도대체, 여기 있다. 오, 전리품 상자도 있어. 어 되게 귀엽네. 고마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무료 오버워치 어린이용 오버워치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걸로 뭐 댓글에다가 이 게임으로 뭐 어떻게 해줬으면 재밌어요 이런 것도 적어주시면은 제가 재밌을 것 같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김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